안녕하세요. 전산 세무이급 제78회 기출 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형 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겠다, 그죠? 정액법, 정률법 여러 가지 방법이 인정이 될 겁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마땅히 결정할 수 없다? 그때는 어떻게?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정리해줬습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 지문 확인해 볼게요. 2번. 무형 자산이 법적 권리인 경우 법적 권리 기간이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긴 기간이면 법적 권리 기간 동안 상각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공부한 적 없다, 그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법적 권리 기간이랑 경제적 내용 연수랑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요둘 중에 짧은 걸로 내용 연수로 해서 상각을 하십시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요 지문은 둘 중에서 긴 걸로 내용 연수를 해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지문이 틀린 거고요. 요게 맞으려면은 요둘 중에서 짧은 걸로 내용 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뭐 생소한 지문일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요, 특허권을 획득했답니다. 요 기술을 특허 등록해 가지고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겁니다. 자, 그 독자적 기술 우리가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할 때까지 든 돈이 1억 원이었답니다. 그러면 특허권의 취득원가가 1억 원이 될 거고, 이제 그거를 내용 연수 동안 상각하면 될 겁니다. 자, 법적으로 특허권은 10년 동안 보장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허권 획득한 그 기술은 우리 산업 환경상 한 5년 정도 있으면 쓸모가 없어질 것 같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죠? 산업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뀐다, 이겁니다. 자, 그럴 경우 10년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5년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5년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법적으로는 비록 10년까지 보장한다 하더라도 5년만 지나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뭐. 그죠? 당연히 5년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한 내용이다, 그죠?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린 거고요. 3번 확인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의 경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 안 된다고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앞부분은 맞고요. 뒷부분이 틀렸다, 그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하더라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는 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로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지문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면 무조건 무형자산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지문도 틀린 것이다. 됐지요? 이렇게 분석해 보았다.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한답니다.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 항목을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 대변에 자본금을 적는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이런 거래를 무상증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자본의 실질적인 증가 또는 감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됐죠? 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가니까 자본금액, 즉 자산 빼기 부채를 의미하는 순자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순자산이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주식 배당을 실시한다.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차변, 대변 모두 다 자본 항목이고 자본 항목으로만 분개가 되다 보니까 자본금액, 즉, 총 자본의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도 X라고 표시할 수 있고, 다도 X라고 표시할 수 있겠다. 그지요? 라, 만주를 무상증자했다. 가는 무상증자 내용을 쭉 설명한 거고, 라는 그냥 무상증자라고 직접 언급한 거고, 어쨌든 똑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요 내용도, 라도, 자본의 실질적인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지가 않는다. 마, 액면가액 5천원인 자기 주식을 4천원에 취득한 후에 바로 소각했다. 외부에 있는 우리 회사 주식 사오자마자 바로 찢어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상감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우리 주식을 사온 금액이랑 그 주식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이랑 비교해 가지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유상, 돈이 실제로 나간다 이겁니다. 돈이 나가니까 당연히 총 자본, 즉 자본 금액은 실질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지요? 요거는 동그라미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정답은 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적합한 거라고 물었으니까 나하고 마하고 돼 있는 2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문제 풀어보았고요.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은 조금 용어가 어색한 것 같거든요. 외부에 있는 우리 주식을 사가지고 일단 좀 보유하고 있으면은 자기 주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외부에 있는 우리 주식을 사오자마자 바로 불태워버리는 거래를 말한다고 좀 그때는 자기 주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어색한 용어 같고요. 요 상황에서는 자사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외부 주식, 외부에 있는 우리 주식 사와가지고 불태우는 건 똑같은데, 사오자마자 바로 불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한 두세 달 후에 불태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좀 가지고, 몇달 가지고 있다가 불태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주식의 소각, 뭐, 이런 용어를 쓰게 될 것입니다. 바로 불태울 때는 자기 주식이라는 용어 말고 그냥 외부에 있는 우리 회사 주식, 자사 주식이라는 용어를 쓴다. 됐지요? 문제 3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낙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자, 자본적 지출은 차변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산으로 차변을 기록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기록해야 될게 처리가 안 됐으니까 자산, 차변에 자산이 적힌다는 것은 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그죠? 자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 안 되었으니까 자산이 과소 계상될 거고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데 쓸데없이 차변의 비용으로 인식하면은 차변의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좀 쓸데없이 비용이 지금 커진 상황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산은 과소계상, 비용은 과대계상된 상황이고 자 수익은 변동이 없고 비용이 쓸데없이 커졌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작아질 겁니다. 단기 순이익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갈 거고요. 자본이 따라서 작아질 겁니다. 마지막 검증합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지요? 자산이 작아졌고요. 부채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 오른쪽이 합계가 일치하려면 자본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열심히 분석했던 자산이 작아지고 자본이 작아진다라는 내용은 맞는 분석이다라는 것까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영향을 분석했고,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단기 순이익이 과소 계산된다. 맞는 말이고요.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변에 적히는 현금 고금액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3번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맞다 그지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본이 과대가 아니고 과소 계상된다라고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매출 원가 계산입니다.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익 마이너스 기말 재고 그것이 매출 원가인데요. 자, 기초 재고 10만원 별다른 거 없고 단기 매입액 50만원인데요. 요 금액은 도착지 인도 조건의 미착 상품 3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 자, 우리가 영국에서 물건을 수입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이랍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했을 때 비로소 물건 사오는 우리 물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한국으로 배로 통통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는 물건 주인은 현재 누굽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착 안 했으니까 우리한테 물건 파는 영국 애들 겁니다. 우리 물건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물건이 아닌데 4만원 여기 요 부분이 우리 물건 아닌데 우리 물건인 것처럼 단기 매입액으로 지금 포함시키고 있답니다. 잘못되었다 그지요? 그래서 단기 매입액을 50만원에서 3만원 뺀 47만원으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기말 재고액 5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지요? 분석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5만원으로 기말 재고액을 적어 놓았는데 요 금액을 알고 보니까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창고에 보아서 지금 재고자산 얼마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5만원이더랍니다. 요 5만원에는 그러면은 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는 물건 3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거고 포함 안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우리 물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입액은 47만원으로 고쳐야 되고 기말 재고액은 오케이 일단 고칠 게 없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 파악해 봅시다. 현재 창고에 있는 물건이 5만원으로 분석되었는데 시송품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시송품은 뭡니까? 물건을 파는데
요런 조건으로 판다 이겁니다.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라는 조건으로 파는 것을 시용판매라고 부르고, 그러한 조건으로 물건 팔면서 넘겨준 것을 시송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매출을, 즉 수익을 언제 인식한다고 했습니까? 물건을 비록 넘겨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려면 상대방이, 물건 가지고 간 사람이 좋습니다, 이 물건 사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매출을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시송품이 3만원이 있는데, 즉 고객한테 써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넘겨준 물건이 3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객이 매입해서 표시한 거는 만원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원은, 만원어치는 팔린 거고 나머지 2만원어치는 아직 팔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2만원은 비록 창구에는 없지만 우리 엄연히 기말적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플러스 2만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요거 기말제고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적송품. 적송품은 뭡니까? 우리가 직접 물건 팔기 어려우니까 GS 홈쇼핑에다가 좀 물건 팔아주세요라고 맡기는 것. 즉 위탁 판매를 위해서 던져준 물건을 적송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위탁 판매는 언제 우리가 매출 인식한다고요? 물건을 맡긴 그 GS 홈쇼핑이 외부에 팔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매출을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적송품이 10만원 있는데 그 중에서 60%가 판매가 완료되었답니다. 그러면 10만원 중에서 6만원어치는 이미 팔린 거야. 우리 물건 아닌 거 맞고, 나머지 4만원은 비록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아직 안 팔린 거니까, 안 팔린 우리 물건이니까 우리 기말재고로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매출원가 기초재고 10만원 플러스 단기 매입액 47만원 될 거고요. 됐습니까? 기말재고를 빼야 되는데 기말재고는 얼마요? 5만원에다가 2만원 더하고 그 다음에 4만원 더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5만원 플러스 2만원 플러스 4만원 하면은 11만원 되거든요. 11만원. 자, 그럼 계산합니다. 10만원 플러스 47만원 마이너스 11만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46만원이 톡 튀어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표 쳐두시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착품에 대한 내용. 요 부분에 대해서 단기 매입액 쪽에도 영향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기말 재고액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나 이해는 가시지요. 말씀드립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문제 하나 틀리면 어떻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틀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안 틀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이런 점을 좀 주의하자라고 딱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정답 확인했지요? 문제 5번.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번.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연히 유동자산이다. 그지요? 2번.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 자산과 회수되는 매출 채권 전부 유동 자산 맞을 겁니다. 재고 자산, 매출 채권. 3번,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 자산. 이거는 뭡니까?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그지요? 정답은 3번. 4번 확인합시다.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맞을 겁니다. 그지요? 유동 자산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6번.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고요.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고요.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간접비에 대해서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을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지요? 4번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틀렸다. 그죠? 개별 작업별로, 즉 잡 오더별로 원가 집계하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프로세스별로,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할 것입니다. 정답은 4번. 문제 7번. 다음 중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1번. 공장 직원의 식사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서 500번대 코드번호로 입력할 겁니다. 제조원가 맞고요. 2번 제품 홍보 책자 인쇄비 이런 거는 광고 선전비로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800번대 코드로 그죠?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제조원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을 어떻게 팔지 고민하면서 드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조원가이고 판매비와 관리비. 정답은 2번이고요. 3, 4 확인합시다. 3번.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우리가 접대비를 제출했는데 그 상대방 거래처가 우리가 제품을 파는 매출처 거래처가 아니고 원재료 사오는 매입처 거래처랍니다. 매입처에 해당하는 거래처랍니다. 그때 쓰는 접대비는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우리 원재료 공급해줄 때좀 싸고 좋은 물건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접대비 쓰는 거다. 그죠? 그거는 접대비 계정 과목을 쓰되 회계 처리할 때 500번대 코드, 제조원가 코드로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4번. 공장 건물의 화재 보험료. 공장과 관련된 보험료니까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되 500번대 코드로, 즉 제조원가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정답 2번. 문제 8번. 한결 주식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이 될 경우 선입 선출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선입 선출법이고요. 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다. 그지요? 가공비는 균등, 재료비는 공정 초기. 오케이. 자, 물량 흐름 먼저 파악합시다. 물량. 기초 300, 단기 투입 1500, 완성 1300, 기말 500. 이렇게 500 예쁘게 쓸게요. 500. 그래서 1800이 합계고, 1300개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죠?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 300개와 단기에 투입된 게 완성된 것 1000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가 70%였습니다.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40%. 파이프라인 그려봅시다. 자, 40%, 70%. 자, 1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단기 완성된 거고요. 300개는 70%에서 출발해서 단기 완성됐고, 500개는 단기에 출발해가지고 40%에서 멈추었습니다. 재료비, 가공비. 자, 1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300개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재료비는 이미 작년도에 투입됐으니까 올해는 투입된 거 하나도 없고. 가공비는 300 곱하기 30%. 90 되겠다,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가공비입니다. 자, 500개에 대해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이 투입되니까 500 곱하기 100%, 500이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가공비는 500 곱하기 40%, 200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요. 합계합니다. 1000 플러스 500은 1500. 90 플러스 1000 플러스 200, 그러면 1290이다, 그지요?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1500하고 1290이라고 적혀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뭐요 영어 뭐 이왕이면 정확하게 쓰는 게 좋겠다, 그지요? 제조 부분을 제조 부문이라고 고쳐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지요? 그게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요세 가지가 맞고, 아닌 거는 비례 배부법이다. 비례 배부법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에서 배부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때 등장한 개념이었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의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변동 원가는 총 원가 자체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 원가는 한 단위당 드는 변동 원가를 의미한다, 그죠? 그 단위당 변동 원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와 있는데 정답은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각 조업도 수준에서 일정하다.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 소득은? 이 부분은요, 전산세무 1급에서 다루는 부분인데요. 전산세무 2급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전산세무 2급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요? 시험에서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내가 정리했던 내용 범위 내에서 정답을 빨리 찾고 빨리 넘어가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지요? 참고로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삼아 드러나 보십시오. 자, 원천징수를 하면은요,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법적 의무가 따른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지난달에 원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서식을 제출하면서 그 원천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무고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의무가 요거랍니다. 매달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1년 단위로 작년 1년 동안 원천 징수한 부분을 그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 나라에 다시 보고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의무고 그때 신고하는 서식 이름이 지급명세서랍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 실기편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요? 연말정산 실기편에서 다루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탭, 그 탭의 내용을 우리는 실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부른답니다. 연말정산을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그 일련의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서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자, 직원이 궁금할 겁니다. 내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거고, 회사에 내가 연말정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회사에서는 그 서식을 직원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때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부르고, 그 똑같은 요 서식을 이제 나라에 그대로 제출한다 이겁니다. 언제? 고담 연도 3월 10일, 3월 10일까지. 그때 제출할 때는 그 똑같은 서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급명세서라고 부른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지급명세서는 그 우리가 회사가 돈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회사로부터 돈 받은 그 사람별로, 인별로 그렇게 딱딱 서식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법에서 딱 일원화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두 개로 나눠져서 규정되어 있답니다.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지급 명세서도 있고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지급 명세서도 있답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연말정산을 그다음 연도 2월달 급여 줄때 연말정산한다 그지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반영해가지고 3월 10일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그죠? 그거하고 딱 날짜를 일치시킨 것 같습니다. 3월 10일까지 그 사람별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거는요, 우리 회사 직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 즉, 그때는 이름을 지급 명세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퇴직자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직원이 퇴직했다 그러면 퇴직금 줄 거고 퇴직금 주는 과정에서 원천 징수했을 겁니다. 그죠? 그 내용도 당연히 지급 명세서로 제출해야 될 겁니다. 언제? 3월 10일까지. 그리고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은 근로소득자하고 거의 똑같은데 소득세법상으로는 엄연히 사업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소득자이지만 연말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 명세서를 요때 제출하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급 명세서를 3월 10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 소득 봅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요세 가지는 3월 10일까지고 이자소득은 언제? 2월 말까지 돼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참고로 설명드렸고요. 조금만 더 살붙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이 있네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지급 명세서를 1년 단위가 아니고 3개월 단위로 제출한답니다. 뭐 참고로 그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지웁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잔소리. 왜 실무에서, 뭐 이렇게 10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실무에서 중요하고 이론적으로 중요하냐면, 가산세가 워낙 큽니다. 가산세가. 우리 세법 전반에 걸쳐서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각종 가산세 중에서 제일 가혹한 가산세, 높은 가산세 손꼽는다면 그 중에서 꼭 요게 들어갑니다. 지금 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명세서 가산세율은 1%라고 정해져 있답니다. 1%면 별로 높은 것 같지 않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산세들은요, 유리, 세금에 대해서 뭐몇 프로 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라는 거는요, 자, 근로소득으로 따져볼게요. 그 총급여 금액 곱하기 1%, 이렇게 따지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원짜리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를 누락했답니다. 연말자산도 잘하고 원진수도 연중에 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지급 명세서 하나만 잘못 제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 가산세 내야 되는데 뭐 연봉 1억 원 곱하기 1% 100만 원이나 가산세 내야 된다고. 엄청 가혹하다, 그지요? 그래서 엄청 가산세율이 높기 때문에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다, 그죠? 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근로소득 금액 7천만 원과 복권 당첨소득 1억 원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야 될 세금 다 납부 끝났고요. 복권 당첨소득은 분리과세를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두 소득이 있다더라도 나는 이미 내야 될 세금을 다낸 거고, 설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낼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됐죠? 2번. 퇴직소득 금액 5천만 원과 양도소득 금액 8천만 원이 있는 사람. 퇴직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났고요. 이 부분은 설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하는 게 아니고 따로 떼가지고 분류과세로 세금이 계산될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자체로 이미 내야 될 세금 끝났고 종합소득 확정신고하더라도 추가로 낼 세금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소득 금액 8천만 원 있는 사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다, 그죠? 출지범위 벗어나는데, 양도를 하더라도 세금을 고 양도하고 나서 법정 기한 내에 내가 자진해가지고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내가 자진신고 안 해가지고 확정신고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소득도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게 아니고 따로 떼가지고 세금 계산할 때는 분류과세니까 전혀 세금 효과가 없을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두 소득이 있는 사람도 확정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됐지요?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해서 뭐 내가 기준이 신고 안 했으면 그거 자체로 따로 페널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됐죠? 동그라미 3번.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 금액 2,400만 원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 금액 330만 원이 있는 자입니다. 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버리면 분리과세가 안 되고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앞에 내용 자체만으로 그냥 바로 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뒤에 내용까지 마저 확인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 금액이, 자, 1년 동안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요 사람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 금액이 330만 원이다 이겁니다. 300만 원을 초과해 버리니까
분리과세 선택 못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전부 다 읽어봐도 확실하게 이 사람은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일용 근로소득 1,500만 원과 공적 연금 소득 1,000만 원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끝나버리고, 그죠? 공적연금 요 부분은 1월 달에 연금공단에서, 그 연금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세금 납부 끝난 부분과 분리과세로 끝난 부분 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될 세금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 확대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다. 됐죠? 이렇게. 철저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로 접근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은 주식회사 대한의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사항들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주식회사 대안에서 주식회사 민국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당연히 정정사유가 맞고요. 2번 주식회사 대안의 대표이사를 A에서 B로 변경했다. 맞다 그지요. 3번 주식회사 대안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자했다. 이런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에 자본금이 얼마다라고 적혀있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참고로 법인 같은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그 자본금이 적힌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은 이런 경우 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참고로 설명드렸다.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잘 알잖아. 그래서 애당초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때 신고했던 내용이 있을 거고 그게 변동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신고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기재 안 됐으니까 정정사유가 아닌 것이다. 4번 마저 확인합시다. 사업 종류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 있잖아요. 그지? 그 부분이 뭔가 바뀌니까 정정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이자 상당액이라고 적혀있지만 그 실질 내용은 물건값의 일부였다. 그지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대가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 답이 이미 나와 있다, 그죠? 대가 일부로 받았다, 이겁니다. 물건값의 일부다.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예를 들었다, 그죠? 텔레비전을 100만원 주고 샀다. 텔레비전 100만원 주고 사면,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집까지 들고 와가지고 설치까지 다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그 값에는 텔레비전 물건값 뿐만 아니고, 배달해주고 설치해주고 그런 값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일부러 받았다면 전부 다 그거는 과세표준이 달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3번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자, 특수관계인한테 예를 들어서 공짜로 공급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시가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한테 용역이면서 사업용 자산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짜로 제공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노터치인데 터치를 안 하는데 딱 하나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한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짜로 제공할 때는 도저히 못 봐준다고 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과세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동그라미 3번 내용은 당연히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갑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지문 자체가 다소 어설픈 것 같아요. 어설픈 거.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이라면 지문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수관계인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나 하면 이렇게 단어를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동력에도 뭐 충분히 맞출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문구 고칩시다. 사업용이라고 단어를 하나. 사업용,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 뭐 이렇게 조금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비록 공짜로 재화를 공급하다든가 공짜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시가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1, 2, 3번이 동그라미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지요? 공급받는 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파손, 훼손, 멸실됐다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물건 산 사람이 돈 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주려고 하지 뭐 그죠? 당연히 과세 표준을 포함할 수가 없다.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번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 길게 적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금 발급이 된 거고 우리는 지금 매입자 입장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발급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니까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조금 더 문장을 조금 완벽하게 수정한다면 요거를 발급하는이 아니고 발급받는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문장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입장이니까 그지? 그래서 공급 시 이후에 발급받는 거로서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면 그거는 매수 공제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3, 4번 지문 확인합시다.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경정청구하면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했다고 당연히 매수공제 받을 수 있을 거다. 그치요?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해서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고 당연히 매수공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가산세 내야 되겠다. 그죠? 합계표 지연 제출 가산세. 동그라미 4번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전송은 안 됐다 하더라도 확인이 된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지금까지 제7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